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쨌든 그때 이제 꽉 잡아 Shut your door and scream louder 그거 후렴구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NCT louder 막 그렇게 막 계속 그래서 더 웃겼던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서 Shut your door and scream louder 그거랑 NCT louder 혼자 스포를 한 거였는데 그냥 NCT louder만 계속 외치는 노른자가 됐었죠? 그쵸? 혼자만의 드립이었어요. 혼자만의 드립. 혼자 이제 생각해서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무너진 땅 위에는 영주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제 갖고 왔을 때 아 베이스라인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해서 되게 베이스라인이 되게 리드미컬해요 되게 리드미컬합니다 ST로도 무너진 땅 위에서가 되게 그래서 되게 그 뭐냐 되게 리드미컬합니다 베이스 라인이 이게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꽉 잡아 들으실 때 그거밖에 기억 안 날걸요? Shut your door, ST louder Shut your door, ST louder 아 큰일 났다 예 뭐지? 진짜 가사가 뭐였지? 아 Scream louder 예 아무튼 예 아 이거 여러분들 제가 단독공연에서 꽉 잡아 떼창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 화장품 브랜드 이렇게 크게 떼창 해주시면 안됩니다 Shut your door, ST louder 아 진짜 머리 아프다 요거를 영주 옆에서도 계속 그 화장품 이름을 얘기하면은 영주도 모르게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협조할 때마다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근데 그 뭐랄까 그 아 무슨 얘기하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게 좀 아 예. 갈색병 예. 그 갈색병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그거를 쓰면 주름이 없어진다는데 그거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주름은 다 계속 있잖아요 이거 진짜 좀 너무 많이 비싸게 파는 것 같아 진짜 좋나요? 그냥 진짜 비싸잖아요 바른다고 막
비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돈값해요. 진짜? 어쨌든 아 진짜 겁나 웃기네 진짜. 아 미쳐 돌아버리겠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사랑은 닮은 이유. 이거 그냥 가사가 원래 영어였어요. 처음에 썼을 때도 이게 Hey you, you 영주가 번역을 되게 잘해줬어요. 자연스럽게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진짜 저는 한글로 가사를 못 써요. 저는 영어로 연계국어긴 한데 가사 쓸 때는 그래도 1개 국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가 처음에 파블로 만들 때 같이 가져갔던 곡인 것 같아요. 파블로랑 이거랑 다른 거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파블로가 이제 멤버들은 파블로를 골랐죠. 저는 요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인연이래 그 또한 우리 사랑 또한 우리 사랑 때도 요걸 또 한번 꺼냈죠. 요거 싱글로 내는 거 어때? 요거 싱글로 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또한 사랑이 됐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할 때도 또 꺼냈죠. 아 이거 어때? 이거 되게 로우파이 음악으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또 이제 그때 하필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할 때 제가 뭐랄까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상태여서 빡센 곡들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너무 앨범이랑 안 맞는다고 해서 또 이제 Say Goodbye 했었고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꺼냈죠. 이번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긴 말 할 거 없이 그냥 뭐랄까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겁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말을 너무 크게 하나? 아닌데? 그냥 저도 항상 뭐랄까? 계속 그 남들과 계속 비교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겨내고자 해서 만든 그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쓴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영어 가사로는 이제 The hardest thing is to love yourself 그런 가사였는데 그리고 And the hardest thing is being yourself 제일 어려운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랑 제일 어려운 거는 그냥 나다워지는 게 제일 어렵다 라고 느껴서 이제 쓰게 된 거죠. 근데 그 뭐냐 그 영어로는 심장이 하트잖아요. 하트 heart heart라고 하는데 그게 또 그 뭐냐 이 하트도 되잖아요. 어 뭐야 그게 이 하트도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한 내 자신을 사랑해보자 라는 그런 이제 왜 하트가 그 하트인지 이유가 다 있을 거다. 그거는 본인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살짝 뭐 그런 의미로 한번 곡을 써본 겁니다. 그거를 되게 영주가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사랑을 닮은 이유로. 근데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되게 번역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There is a reason why the heart is given to love. 이게 되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영주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 마음이 사랑을 담는 이유로 되게 더 되게 잘 번역해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 가사가 더 좋긴 했는데 There is 그 딱 그 부분만 There is a reason why the heart is given to love Love가 또 하트고 막 아무튼 근데 앨범 메시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웃긴 게 이게 7번 곡에서는 그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꽉 잡아 해서 그냥 정신 차려 꽉 잡아 꽉 잡지 않으면 너만 혼자 떨어질 거야 사실 그러는 게 나와가지고 저 혼자서 되게 많이 웃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을 닮은 이유로 한 다음에 바로 Hold on tight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그냥 Hold on tight 한 다음에 바로 화장품 바로 화장품 바로 갈기고 그죠? Estee Lauder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죠? 다 울었으니 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바로 이제 꽉 잡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처음에 되게 뭐였지? 이런 거였나? 아무튼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이런 똑같은 가사에 똑같은 그 가사 박자 아무튼 살짝 그런 거에 멜로디만 다르고 코드도 다른 두 가지를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멤버들한테 다 들려줬죠. 그거랑 제가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첫 번째 버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멤버들한테 그걸 먼저 들려줬는데 영주가 두 번째 버전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버전이 지금 음원에 있는 버전인데 그거는 왜두 번째로 멤버들한테 들려줬냐면은 되게 게러지 밴드로 처음에 만든 거여가지고 장난스럽게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장난스럽게 만든 버전이었어가지고 그냥 들려줘야겠다 해서 그냥 들려준 건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죠. 1월 4일 날, 1월 4일이, 4일 아닌데, 1월 9일이었나?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전철을 탔는데, 할건 없고, 해가지고 그냥 게로지 밴드 켜가지고 그냥. 그리고 뭔가 떼창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떼창곡을 너무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Shut your door 네, 그 부분이 그래서 나온 거죠. 네. 네. Shut your 그래서 여러분들이 떼창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꽉 잡아는 떼창만 생각을 하고 쓴 곡이어서 뭐 메시지적으로는 되게 현실성이 있지 않나. 저도 막 기분 안 좋을 때, 막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그냥 냅다 산책하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삼아. 그렇습니다. 나머지 곡들은 다음에 시간 되면은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거예요.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 코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코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눈사람 육조 눈사람 제가 세종에서 요거를 노래를 불렀죠. 못 들으신 분들은 유감이네. 그때부터 너드 커넥션을 좋아하셨으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에 눈사람 욕조 오래 산 눈사람을 들어보실 수 있었었는데 초사이언 눈사람 녹지 않는 눈사람을 들어보실 수 있으셨는데 안타깝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안 간 공연은 레전드 공연이다. 눈사람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컨셉이 눈사람이랑 사랑을 닮은 이유가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컨셉이 비슷한 컨셉이지 않나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눈사람이랑 눈사람도 이제 자기의 존재는 가치가 없다. 겨울이 끝나면 자기는 가치가 없다. 날 사랑해주면 안 되냐? 가치가 없는 나도 사랑해주면 안 되냐? 그런 의미도 있었던 곡이랍니다. 아, 저는 원래 펑키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펑키 I like funk. Funk 뭐였지? Funk. 이 기타 잘하는 사람들은 손도 다 같이 보여주는데 저는 기타를 정말 못 쳐가지고. 그린데이 노래 이게 뭐지? 아, 맞아요. Believe I have broken dreams.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Don't you wanna become American idiot?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이거구나.
에라이 모르겠다. 저는 그린데이 홀리데이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여러분 벌써 1시에요 저는 내일 전주로 갑니다. 내일 전주로 가네? 일찍 자야 되는데. 저는 그리고 존 메이어를 좋아합니다. 존 메이어. 음이 이게 아닌데? 아 개민망. Gravity, Gravity. 음치라뇨. 여태까지 제가 써왔던 곡들 들려주려는데 음치라뇨. 음치라뇨. 한 번 더. 아유, 너무 어렵다. 안 되겠다. 좋네요. 또 좋아하는 노래겠지? 프렌즈 러버스 or nothing. 여러분 프렌즈 러버스 or nothing도 꼭 좋아요. 제가 존 메이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끌게요. 그 존 메이어 배드 스터디스 앨범 첫 번째 트랙에 그 뭐냐 1번 트랙 Heartbreak Warfare 거기서 들어보시면은 노래를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기타가 이렇게 딜레이 된 기타가 있거든요. 조금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이 음은 아니긴 한데 기타 이제 박자만 이렇게 뚝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캐시의 그런 비슷한 리듬이 나옵니다. 영주가 치는 기타에서 캐시 버스 부분에 Oh God help me, Oh God save me 그거 할 때 이제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나옵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빨갱이 기타 우리 레드 기타
이거 영주가 오래 썼다가, 영주가 엄청 오래 썼다가, 자기 기타를 사가지고, 이원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영주가 참 오래 썼죠. 영주, 네? 뭐라고요? 빨간 기타.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죠. 빨간 기타.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저는 절대 어디 가서 정체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원래 제 거였고, 영주가 오래 썼죠. 자기 기타 썼다고, 자기 이제 기타 샀다고 바로 이제 내팽개쳐버린 그런 기타입니다. 버려졌죠. 그쵸? 저는 공짜로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래, 너가 기타가 없으니까 내걸 쓰렴 했는데, 이제 자기 이제 텔레캐스터 샀다고 이 스트래토캐스터를 이렇게 버려뒀습니다. 다시 제 품으로 왔죠. 다시 원래 주인의 손으로 왔죠. 아유, 기타 관리를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이시스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앨범 집에서 이제 작업할 때는 다 얘로, 다이 친구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친구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뭐, 그림자 놀이, 캐쉬, 뭐꽉 잡아, 클라운, 뭐지? 그거랑 이제 she 아무튼, 나 내일 전주 가야 돼. 나도 자야 돼. 자야 돼. 효자 기타입니다. 네, 효자 기타. 수많은 명곡들을 저랑 같이 함께 한 아주 좋은 기타, 전자 기타, 전기 기타. 아무튼 더 많은 비하인드는 다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인터뷰 쇼 때도 많이 얘기도 못하기도 했고, 어떤 생각으로
원래 이런 거잘안 하는데, 그때 뭐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는 말씀. 이게 근데 어떤 생각으로 썼던 간에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줬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해석하는 대로 또 곡을 들으면은 또 되게 좋으니까. 제가 아, 이 곡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에스티 라우더처럼. 근데 되게 좀 마음을 비우고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너바나 음악 빼고는 해석을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레다 칠리 페퍼스 되게 좋아하는데 가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아 이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읽고 있는 게 영어게 맞는데 되게 좀 어렵게, 뭐 되게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막 사이트 들어가서 그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너바나는 무조건 해석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너바나는 싹 다 검색을 해서 알아냈는데,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뇌 빼고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긴 시간 오랜만에 해서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Big thanks. 시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도도한 여성분이 그러셨는데 어머님 생각, 이게 She knows that she can take it all 이랑 She knows that she can get it all, 그게 다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지만 다 받아낼 수 있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I can take this. 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I can take this, 뭐 I can get this, I can get this right, 뭐 그런 뜻이 있어서 항상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그런, 여튼 근데 도도한 여성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오픈되는 해석을 좋아한다고 해놓고선 바로 또 아무튼 여러분, 아이고야, 오늘의 오곡추. 아, 여기 뒤에 이거 마사지기 필수품. 오늘의 오곡추는 맥 밀러. 굿.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굿뉴스가 있길 바라며 저는 가보겠습니다. 바이. Bye. 어, 잠깐만 나가지 말아봐. 뭐 이거 왜 안 돼? 됐다. 아이고야. 굿밤.
I'm on fire. I'm on fire, baby.